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추가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자신이 폭로를 시작하면 다 뒤집어질 것이라며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자택을 셀 수 없이 드나들었고 당선 이후에는 김 여사가 인수위 면접관으로 참여하라고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한혜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21분에 걸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대선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대선 얘기하면 다 뒤집어질 건데.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자택을 셀 수 없이 방문했고 윤 대통령 부부와 스피커폰으로 매일 통화하며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날짜 등을 조언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전화는 거의 뭐 빠짐없이 스피커폰으로 아침에 전화 오세요. 두 분이 같이 들으시니까. 명 씨는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게 인수위 면접관까지 부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사가 얼마나 청와대 가자고 그때는 용산 갈지 모르고 청와대 가자고 그랬는데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 보라고 그랬어요. 그 경기 교육감, 임태희, 그 사람 이력서 누가 본 줄 알아요? 저예요. 명 씨는 대선 직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김종인 당시 총괄선대위원장의 후보는 연기만 하라는 발언도 자신의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저 김종인 위원장이 연기나 잘해라. 그거 원래 제가 한 말이거든요. 시나리오는 내가 짜줄게. 후보는 연기나 잘하시면 됩니다. 명 씨는 2021년 6월 18일부터 대통령 부부와 연결됐다며 7월 초에 처음으로 보게 됐다는 대통령실 공식 해명도 사실상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허풍쟁이라고 일컫는 친윤석열계 인사를 겨냥해 바깥에 묶어놓은 개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아니 바깥에 묶어놓은 개가 방 안에 애완견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대통령실은 명 씨 주장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고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은 명 씨가 제멋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